안녕하세요, 김도환입니다. 성년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네, 성년의 날 하면 뭐니 뭐니 해도 20송이의 장미, 그리고 향수, 초콜릿, 와인, 그리고 달콤한 키스, 뭐 그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 다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성년의 날을 맞이해서 앞으로도 더욱더 활기찬 생활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성년이 되셨더라도 저희 신화 좋아하시는 거꼭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 또 제가 하게 될 주말 드라마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성년의 날을 축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화 전지입니다. 5월 16일이 드디어 성년의 날입니다. 저희 멤버들도 성년의 날을 지낸 때가 거의 6년, 7년 전인데, 저희가 그렇게 나이가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처음 데뷔하고 그럴 때팬 여러분들, 중학생 뭐 분들도 많으셨고, 초등학생 분들도 많이 계셨고, 고등학생 분들 많이 계셨는데, 이제 드디어 성인이 되셨습니다. 뭐 남자친구가 있으신 분들은 장미꽃과 그리고 뽀뽀도 받고 참 좋으실 것 같은데, 이제 드디어 성인이 됐으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하시는 일도 더 성숙된 생각으로 모든 일을 잘 했었으면 좋겠고요. 성인이 되셨지만 그래도 저희 신화 앞으로도 계속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저희가 결혼을 해서 저희 자식이 성년의 날을 맞이할 때까지 그때까지 신화로서 남도록 더 열심히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저희 신화 멤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성년의 날 정말 진심으로 완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성년의 날을 맞이한 게 작년 요맘때쯤인 것 같아요. 정말 그때는 저도 지금 21살, 만 20살? 정말 기분이 남다른데요. 자, 어쨌든 성년의 날 성년을 맞이하신 그 모든 여러분들, 네, 모든 사람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원하는, 받고 싶었던 그런 인생에게 장미꽃과 그리고 향수로 꼭 선물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백도 하고, 이제는 성년이니까 마음껏 그 규제되어 있던, 자기가 학생이라서 규제되어 있던 모든 것들을 마음껏 즐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좋은 생각으로, 좋은 마음 가짐으로 항상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성년의 날 뭐니뭐니 해도 키스를 받아야지 이제 성년이 되는 건데요. 저는 아직까지도 키스를 받지 못해서 성년이 안된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께 키스를 하겠습니다. 뽀뽀. 네, 안녕하세요. 신혜성입니다. 여러분의 성년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성년의 날 하면 뭐 그냥 막연히 그냥 어른이 된다는 뭐 그런 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뭐 그렇게 해서 뭐 굉장히 심한 음주가무라든지 이런 걸 즐기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그런 것보다는 자기가 이제 좀더 성숙한 어른이 돼 간다는 거를 좀 인지를 해서 앞으로 자기의 꿈과 그런 희망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고요. 저는 지금 열심히 솔로 앨범을 발표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성년할 때 장미꽃과 이런 거 선물하잖아요. 거기에 저희 CD도 5월지연 CD도 이렇게 꽂아서 선물하는 게 어떨지. 네, 아무튼 성년회 뜻깊게 보내시고요. 저의 솔로 앨범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하 에릭입니다. 오늘 성년의 날을 맞이한 신하 천주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